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생방송 국제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엄마와 딸 부르는 가수 이효정입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전화 한 통화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저희와 함께 수화를 해주실 윤남 수화 선생님, 홍역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00분간 멋진 수화 부탁드리고요. 우리 제 옆자리가 오늘도 비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혹시 감을 드시다가 체하셨는지 오늘 불참을 하셨는데 개인 사정이 있는 듯 합니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서정호 씨 빈자리를 대신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ARS 060-608-1004번에 오셔서요.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가 있고요.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가 있습니다. 전화 수화기에서 시키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저 이효정이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가 만약 연결이 안 되더라도 몇 번, 서너 번 해보시면 저희와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ARS 전화는 30초당 400원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유, 우리 서정호 씨는 왜 또 안 오셔갖고 저를 이렇게 땀 삐질나게 하시는지. 자, 그럼 이렇게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성에 사시는 박순자님을 첫 번째 손님으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처음이로 요 노래는 좋아한디. 네. 요거 할 줄을 몰라서 못 했어요. 예. 근데 우리 막내딸이 해 줘서 네. 아다리가 되었네요. 막내딸이 연결해서 아다리가 돼 불었어요? 네. 어머니는 하니까 잘 안 되시던가요? 네, 내가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이고, 따님이 고맙네요. 네. 어머니는 요즘에도 그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는지요? 김장, 이를테면 김장도 내가 해야 되고, 예, 매주도 내가 써야 되고. 네. 어떠세요? 며느님이 해주세요? 내가 해야 하고 다 해야요. 그렇죠. 네. 어머니 솜씨를 뭐 따님이나 며느님이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건강하셔서. 네. 아니요, 그래. 아프요. 다리도 아프고. 예. 어머니 연세 되시면 허리도 아프고 내가 머리도 아프고 식당 하다 그만둔 지가 지금 3년 되었어요. 13년은 식당을 했어요. 아, 식당을 하셨구나. 네. 아유, 그거 참 힘든 거죠, 식당이, 그죠? 그래갖고 우리 영감이 돌아가셔서 네. 내가 이 노래를 신청을 했어. 아, 추억의 소야고. 네, 2년 되었어, 돌아가신 제가. 네. 74세 돌아가셨어. 예, 뭐 어디 병 수발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예, 바로 1년 난 한 6개월 아팠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셨죠. 아, 그래도 그렇게 긴 세월 고생하지는 않으셨네요. 예, 아산병원에 가 내 있다가 와갖고. 네, 그러셨구나. 네. 영감님이 계시다 안 계시니까 허전하시죠? 허전하죠. 어떨 때 주로 생각이 많이 나세요? 다 생각나고 다 그래요. 네. 어떤 것이 주로 가장 많이 생각이 나세요? 그 좋아하는 거, 음성. 잘 드시던 거? 네. 또? 그리고 집에 오면 저녁이라도 사람이 있으면 불이라도 쓴디 늦게 오면. 그렇죠. 내가 쓰고 들어와야 하고. 네. 정막강산이죠, 뭐. 그죠? 네, 귀기라도 짊어지고 꼭 영감이 살아있어야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 사세요? 네. 혼자 따님도. 애기들 5남매인데 다 가고 나 혼자 사네요. 네. 아이고. 애기 때 그냥 품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요. 날개 달리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러시구나. 막내가 막내딸이 암사동서 산 뒤 이참에 늘었어요. 네.
금요일 날 신청해서 우리 막내딸이 내가 이거 들어보고 싶은디 내가 못이야 그랬더니 해주고 갔어요. 아유 그랬군요. 막내딸님은 이제 암사동으로 가셨고요? 네, 저 일요일 날 올라갔어요. 이제. 네, 전화 연결해준 따님한테 한마디 하면서 노래 들어볼게요. 네, 했어요. 내가 전화로 아 그래도 왔다고. 방송으로 막내야 나는 막내가 제일이다. 막내가 보고 싶고 항시 보고 싶고 근데 사랑한다. 그래요. 저도 막내딸이거든요. 예. 아유 부럽네요. 혹시 그래도 딸이 둘에다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네. 그래도 막내딸이 더 인정 있고 그래요. 맞아요. 다른 자식들은 다 소용없어. 막내가 최고야. 다른 그 언니들이나 오빠들 저 혼내키실라. 예. 그래요 어머니. 네. 쓸쓸하고 예. 외롭고. 처음인 게. 네. 처음에 시작해주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자주 이렇게 와주세요. 네. 자주 들려주시고요. 네. 저 전화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을 따라서 한번 잘 해보세요. 네. 근데 어찌 오늘은 혼자 나오셨어? 우리 짝꿍이 저 골탕 먹이려고 안아불었어요. 돈 벌러 가시구만. 네.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노래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순자 어머니가 추억의 소야곡 불러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참 잘 부르시는 노래시네요. 네, 어머니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에 어디 갔다 돌아오면 불이 꺼져 있어서 인적이 없을 때, 인기척이 없을 때 그 쓸쓸함, 허전함을 제가 알고요. 그리고 막내딸아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으로 점수를 볼게요. 네. 음정에 8점, 박자 7점, 9점, 보너스 10점, 높은 점수 받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힘드실 때 또 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퀴즈입니다. 퀴즈를 내드릴게요. 브루의 트로트. 이 노래는 가수 함중아의 노래로 1977년에 제1회 대학가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입니다. 아, 이 노래가 그렇군요. 긴 세월 흘러서 가고 그 시절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하는 그리워서 내 마음이 서글퍼지네 라는 가사의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빗속의 여인, 2번 젊은 그대, 3번 내게도 사랑이입니다. 네, 보통 가수의 이름을 문제로 주시는데 오늘은 노래 제목이 나가고 있어요. 자, 정답이 3번이다. 서정호 씨 버전으로 할게요. 정답이 3번이다 싶으면 3번을 누르시고 4번으로 오셔서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에게는 이효정의 메들리 CD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유 우리 저기 까불 씨가 한마디씩 거들어줘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없으니까 영 좀 허전합니다. 자, 두 번째 즉석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디 사시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오랜만에 뵙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나요? 아, 여기 제주도인데요. 아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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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아, 요즘, 아, 이제 초겨울이고, 뭐, 농사철 끝나고 해가지고. 네. 집에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셨고요? 감기 걸리시거나. 예, 잘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겨울이 내일 모레, 내일인가, 언제 소설인가가 올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설의 절기는 무언가요? 어떤 아마 첫 서리가 내리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절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겨울 맞이 준비는 다 해 놓으셨어요? 어떠세요? 뭐, 그렇죠. 초원이니까 뭐, 겨울에 뭐, 따뜻하게 건강하게. 연탄하고 쌀 한 가마는 들려 놓으셔야죠. 연탄은 뭐, 안 하지만은, 그래도 쌀, 먹을 양식은 준비해놔야겠죠. 뭐. 양식하고 김치하고 그죠? 예, 김장은 아직 제주도는 안 했어요 아직. 제주도는 따뜻하니까요. 예. 이달 예. 막 12월 한 중순 넘어서 할 겁니다 아마. 네, 어제 뉴스를 어디서 봤더니 제주도에도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그래요? 아이고, 예, 지금 제주도가요. 예. 굉장히 인구가 이동도 많지만은. 네. 아주 살기 좋은 데라 가지고. 네. 엄청 인구가 늘었어요. 네, 중국에서 주로 많이들 와서 사신다 그래요, 중국 분들이. 중국 분도 많이 오지만은, 또 이제 우리나라 그 국내 분들도 제주도가 살기 좋아가지고, 네.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아유, 아파트금이 서울 못지않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가보고, 구경하러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한번 놀러 오시고 그러세요. 네, 제주도 음식도 맛있고. 예.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네. 사람 인심도 좋고. 맞습니다. 모든 게 다 관광지고. 네. 요즘에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겠죠? 제주도는 사시사철요. 네. 뭐, 꾸준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누구, 저 부인하고 함께 사시나요? 자녀분들도 함께? 지금 자녀분들은 결혼해서 이제 나가서 살고. 네. 예, 집사람. 두 분이 사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간혹 뭐 아내한테 뭐 그렇게 쑥스러운 말 하시나요? 뭐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랄지. 저는요. 예. 그 부부가 좀 뭐라면 좀 유명해가지고. 예. 뭐 그렇게 부끄러움을 탄다든가. 예. 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도 그렇게 뭐하지 않고. 예. 사랑하면 사랑한다. 예. 뭐 좋아하면 좋아한다 표현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이고 그러시네요. 어머나 예. 멋쟁이시네요. 그러면 그 평상시 하던 것을 짧게 예. 노래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노래를 듣겠습니다. 예, 저는 아침 저녁으로요. 네. 눈을 뜨면 예. 간단하게 미고사하고. 어머나. 저녁에 또 잠자기 여보 미고사 그런 식으로 그가 해석하자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예. 아유 멋쟁이세요. 아유 예. 질투 나서 노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노래 하실까요 오늘? 그 장면 씨의 사랑의 조약돌 사랑. 조약돌 사랑.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그 돌을 부인에게 던지겠습니다. 예. 조약돌 사랑 이범정 씨가 이정범 씨가 부릅니다. 네.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때
눈매가 쓰면 도약 보는 때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소장. 네, 감사합니다. 천국 나눔 노래자랑. 웃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정겨움이 있는 나눔 노래자랑에서 방금 보내주신 조약돌 사랑 몇 점일까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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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늘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참가자 어떤 분이실까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아이고, 부산에서 오셨군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늘 네. 너무 허전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네. 서정우 씨가 없으니까 어떠세요? 예. 네. 아니, 허전해 보이고, 예. 예. 내가 왜 그래. 안 좋지요? 예. 네. 예. 그동안 우리 어머니는 아프신 건 어떠셨어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병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게요.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삽니다. 네. 네. 아이고, 날씨 시원해져도 그건 날씨하고 상관없이. 네, 날씨가 추우면 더 해요. 예. 아, 그래요? 네, 추우면 더 하고. 아,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러나? 네, 네, 피 순환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만날 그래요. 그래서 이, 늘 아픈 분들 가끔 생각하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 맞아요. 네, 이렇게 건강한 것도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머니 같은 분. 예, 예. 건강이 병, 최고입니다. 돈 안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 그만큼.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재벌분 어떤 분도 병원에서 지금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계시잖아요. 예? 사경을 헤매고 계시잖아요. 돈 아무리 예, 많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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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무리 많아도 예. 이 병원 못 났으면 돼, 이래가지고. 맞아요. 예. 예. 요즘에도 가끔 이제 병원에 가시고요. 예, 병원에 3개월 하면서 서울대 병원에 약 타고 그럽니다. 아, 서울에서? 예, 서울대. 그때 예. 어머니가 저기 기차 타고 가셨다는 분이신가? 예, 예. 기차 탔는데 뭐 안내원이 그렇게 예, 친절하게 예, 예. 해줘서 어버 갖고 세상에 1호실에서 15호실까지 그 업고 간 그 산내 너무 생각납니다. 네. 그 누울 데가 없어갖고 그 이제 15호차에 그게 누울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담요 깔리갖고 근데 그 사람이 링겔 달고 가셨다든가 링겔 예, 예. 그때도 네. 배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 어머니구나. 예. 네. 에이구 참. 그 파킨슨 앓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맨 처음 세월 말고 18년 됐거든요. 아유, 18년 된 맨 처음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자꾸 가서 또 하네. 그렇죠. 네, 가서 자꾸 몸이 굳어지고 추운 걸 꼬는 말. 그게 아직. 처음에 신호가 어떻게 오던가요? 신호가 예, 맨 처음에 예. 자꾸 손을 자꾸 약간 들더랍니다. 그 나는 아 이게 그걸, 흔든다. 예 예. 그걸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손을 맡아놔서 이러는 게 예. 그래갖고. 아. 저 병원에 가서 MRI 뒷꼭지가 우리에서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백병원에 가갖고. 예. 그런데 가니까 어깨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서울에 아산병원에 가갖고, 예. 그래 발견해갖고. 그때부터 약 그립니다. 아, 예. MRI 찍으니까 그게 나오던가요? MRI, 그, 요런 데는 안 오더라고, 그게. 예. 그래서 아. 서울 아산병원에 가갖고 발견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예, 긴장이 일찍 그 여신 만났을라니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듣고 나 또 예산 나 또 또 막을 때. 예, 그래요. 예. 아프지 않고 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예,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들려주시고 예, 안 오시면 정말 어떻게 지내시나 걱정되고 예. 전화 연락 안 오시면 어, 무슨 큰일 당하셨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 산다고 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들려주시고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노사인은 바람 한번 볼게요. 자라든가 뭐라든가. 아, 무슨 어떤 노래요? 바람. 바램. 네. 아유, 그 가사 좋죠. 네. 그게 너무 어렵는지 좀 해보려고. 네. 했죠. 제목대로. 네. 저희는 이금자 씨의 건강하심을 바램하는 마음으로 네, 노래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금자 씨가 부릅니다. 바램. 잡은 것이 많아서 돈이 아픕니다.
아프게 하고 이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좀 만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전부는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짙은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 겁니다. 아유, 저 울었네요. 너무 가사도 좋고 아픈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또 그 노래 가사가 제 것인 양 같아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가진 것이 뭐가 어때서 다리도 아프고 다 저마다 가사는 내 아유 저 노래가 나하고 똑같다 이래서 감동하고 하죠.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점수 볼게요. 점수 보여주세요. 음정에 8점, 9점, 9점 보너스 10점 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에게 이렇게 버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다 한 가지 걱정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해요. 아유 코도 훌쩍하면서 자 네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경기 연천에 사시는 유익선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정 씨. 아이고, 네. 항상 보다 아름다우셔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때 한번 했다가 그래가지고 제도도 하려고 지금 신청했어요. 지난번에 노래 부르시면서 조금 실수하셨잖아요. 네, 글쎄 원점 불렀다가 그래도 예. 네, 다 그런 거예요. 가수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뭐 가수도 갑자기 한 100번 부른 노래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면서 가사가 안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글쎄요. 그동안 노래 연습도 하시고 아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고 막 속상해도 하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곳 연천에도 이제 가을맞이, 아 가을은 끝나고 이제 겨울맞이 하겠어요. 보니까 땅에 쌓인 낙엽이 더 많더라고요. 나무에 매달린 낙엽보다. 네, 맞아요. 그곳 풍경은 어떤가요, 지금? 네? 그곳의 그 자연 풍경은 어때요? 나무가 앙상해졌을 거고. 예, 뭐 이판저 낙엽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렇죠? 네. 길거리에 이제 낙엽을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글쎄요, 그 낙엽 좀 해놓으니까 또 하나가 뭐 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내일 모레 또 뭐 얼음이 얼고 영하 5도로 내려가고 한다네요. 네네. 네, 겨울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예, 어차피 뭐 짐장 같은 것도 다 끝났고 뭐 예? 빵거는 뭐 이제 겨울만 지나는 것만 남은 거죠. 네, 김장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김장도 다 끝났고요. 벌써 하셨어요? 네. 아 맞아요. 저희도 익산에서 누가 한 박스 보냈는데 아직 풀러보질 못했는데. 뭐 네. 요즘에는 그냥 김치 냉장고에다 넣죠? 예, 요즘 전부 다 김치 냉장고 일찍들 하더라고요. 예, 그 전에 우리 어릴 때에는 어떻게 했죠? 김치를 부모님들이? 글쎄 뭐 그 땅을 파고 단지 묻어가지고 네. 왜?
그렇죠. 항아리를 다 더 묻어놓고 하는데, 근데 그 맛이 더 좋죠. 예, 김치 그 까작이라 그러나 집이 있었어요. 네네. 김치만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거기다 가지고 그 집단으로다가 다 엮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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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연 그 땅에다 묻은 그 김치 맛은 김치 냉장고 그 맛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 김치 까작 고기다가 용돈을 이렇게 네. 감춰 놓으셨거든요. 제가 돈 찾다 없으면 고기가 어머니가 이렇게 숨겨 놓는 네. 돈을 제가 찾아가서 뭘 사먹던 생각도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녹슬은 기찻길 부르시네요. 네네. 네, 뭐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시고요. 글쎄, 뭐 딴 거는 없고요. 근데 오늘도 여기가 혼자 하셔서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맞아요. 네? 네, 제가 쩔쩔 매고 있네요. 네, 맞아요. 서정호 씨가 한마디씩 차고 나오셔야 되는데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해 바라면서요. 자,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실수 없으시도록.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슬은 기찻길을 유익선 씨가 부르십니다. 그리워 우는 이 마음 제 마음입니다. 자, 점수 볼게요. 8점, 8점, 9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아, 저 어릴 적에 7, 8살 때 옆집 언니가 계셨어요. 그때 당시 28인데 그 언니가 28에 시집을 가셨어요. 노처녀였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계란 바르고 마사지 하는데 막 우리가 웃겼더니 예, 여기 주름 생기니까 안 돼. 그런데 그 언니하고 오늘 통화가 됐는데 이제 막 니네 오빠가 누구지? 이름이 뭐지? 지금 75살 되셨는데 니네 오빠는 감자를 잘 깠어. 얼굴에 막 그 전분 있잖아요. 감자 까면 이렇게 튀기는 거. 그 얘기를 해서 방송 전에 참 추억을 얘기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그래서 추억은 참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가사가 제 서름에 이렇게 복받쳐가지고 취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시간이네요. 또 퀴즈를 외쳐보겠습니다. 브루의 트로트. 이 노래는 가수 함중아의 노래로 1977년 제1회 대학가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입니다. 몰랐어요. 대학가요제. 긴 세월 흘러서 가고 그리워지면 내 마음 서글퍼지네 라는 가사의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1번 빗속의 여인, 2번 젊은 그대, 3번 내게도 사랑이.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노래 이렇게 멜로디 불러드렸는데 오늘은 가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노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자, 서정호 씨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3번이다 싶으면 3번을 누르시고 4번으로 오셔가지고 3번을 누르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을 저 이효정의 메들리 CD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을 한 분께 드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서정호 씨 생각이 순간순간 많이 나실 거예요. 자, 부족해도 잘 저 마음 함께 해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요. 다섯 번째 참가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셔요? 안녕하십니까. 순천에 사는 이상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예. 순천에 11월 21일이죠? 예, 예. 네, 어떻게 맞이하고 계세요? 야, 원산이 노랜이 그 단풍이 들어가지고요. 네. 아주 가을의 마지막 번째 아주 장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요. 겨울 이제 두 번째 달력을 봐야 되겠는데. 네, 내일 동지 팥죽 먹는 날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그렇네요. 예. 네, 저도 팥을 좀 담궈놓고 누가 팥죽을 꼭 써 먹어야. 예. 그 뭐야, 뭐 팥이 이렇게 귀신을 쫓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예. 예전부터 그죠? 예. 보사떡 때도 팥을 쓰고 그러는데 아는 언니가 팥을 보냈어요, 한 대를. 예. 그래갖고 아침에 담궈놓고 왔는데 동지 팥죽은 안 쓰시나요? 아, 이제 제 안 사람 오면 또 준비하겠죠. 또 같이 해야죠. 아, 동지가 만들고요. 12월 달이든가요? 어머머머. 12월이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아, 한 달 남았네요. 착각했어요. 예. 맞아 맞아. 아유. 예. 그러네. 아유, 이렇게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맞아요. 내일은 소설이고. 예, 예. 미리 팥죽 써먹을 뻔했네. 저 모르고. 예. 담궈놓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김장은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거기 순천도. 네. 좀 따뜻한 편인가 봐요. 예,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12월 초에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나. 예. 다른 지역에서는 김치냉장고 쓰는 분들은 벌써 김장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러시구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부인이 이쁘시고요. 예, 평생 콩깍지 끼고 살아야죠. 아니, 뭐 저 여자한테 반하고 남자한테 반하는 건 6개월이라는데 그 처녀. 네, 때 그 긴 머리 그 처자가 그렇게 지금도 이쁘세요? 예, 평생 그런 마음 갖고 바보같이 살랍니다. 저는 항상. 그래야 행복하죠. 예, 예. 네, 네. 자, 그분에게. 네. 그분에게 한 말씀 하면서 아주 잘하시는 노래를 청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노래 부르신다고요? 이태호 씨 임진강인데요. 임진강. 예. 예, 예. 부인께 한 말씀 남기세요. 예. 사람은 사랑한다 말을 하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 하지 않으면은 예쁜 꽃에 향기 없는 그 꽃하고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또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 마음속으로 먹고 있으면 그 죽은 나무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마음의 표현을 해야지 서로가 알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멋집니다. 네, 그렇게 살아보시면 뭐 또.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음악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예. 이상섭 씨가 부릅니다. 임진강. 감사합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9점, 10점.
가사의 9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왜 날짜 헷갈렸냐면요. 카톡,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양력 생일을 용케 알고 문자가 와요.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현진우 씨 아시죠? 진우 씨가 문자를 줬어요. 선배님, 사는 게 바빠서 전화도 못하고, 그런데 선배님 생신이네요 하면서 아주 이쁘게 긴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뭐 생일이라고 뜨면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안 보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생일날 축하해, 그러니까 원래 생일이 아니에요. 12월 달인데 양력으로 이렇게 축하해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현진우 씨 인간성이 저 별로 이렇게 아 별로 저기 뭐야 이렇게 좀 깍쟁이 같고 얄밉고 꼬집어주고 싶은 그런 현진우 씨였는데 아우 저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면도 있구나 하고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 우리 현진우 씨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선배로서. 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네요. 자, 여섯 번째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셔요? 네, 자주 보게 되네요. 어서 오세요. 한월선. 네. 이번엔 제대로 맞춰볼까요? 네. 속초. 속초에서 오셨나요? 속초 30리 올라오면은 백도. 예. 예, 예. 네, 늘 저는 강릉에서 오셨다 그러는데 강릉이나 속초나 그죠? 예, 예. 네, 날이 추워지고 예. 있는데 어머니는 앞으로 이제 생선 가게 하셔야 되고 하는데 추워지니까 걱정되시겠어요? 네, 그래 오늘은 또 바다 쉬는 날이 돼서 쉬기 때문에 또 네. 만나게 됐네요. 쉴 때마다 이렇게 오시네요. 네. 네. 어머니는 가게를 가게가 있으세요? 없고 보통 난전 집 옆으로. 그냥 길거리 난전. 앉아서 하세요? 네. 행상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생선, 고기 장사. 아유, 아니 전빵이라 그러죠. 가게가 없이 그냥 길거리 앉아서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아이고 고생하시네. 그런데 집 대로 사는 거지. 집세는 안 내니까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예, 예. 그것도 근데 장사하는 게 이렇게 텃세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래도록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 예. 자리가 어머니 자리시구나. 예, 예. 이웃에서 모두 좋은 분들이 돼서. 네. 내가 이제 나이 많으니까 힘들어 하면 거들어주고 아, 그래서 예 정이 많이 제가 옆자리 가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오셔야지 오면 내 자리도 내가 내드릴 텐데 다른 사람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네. 요즘에는 어떤 생선 파세요? 먼저도 말하듯이 도치, 도로목, 대구, 네. 가자미 뭐 여러 가지가 나요. 가자미 도루묵 그거를 질긴 거 알이 질긴 걸 샀더니 아주 고무 씹는 맛이 요새는 그래요. 아. 요새는 그렇고 이제는 시기가 예. 좀 지났어. 초시기에는 그렇죠? 예 안 그런데 지금은 생거 조르려면 진이 저기서 냄비에서 이만큼까지 달려와요. 진이 네. 예. 알이 연할 때 먹어야 되는데 예, 예. 질긴 걸 샀더니 아주 맛이 없더라고요. 예. 절고 놨다가 연할 때 절고 놨다 봄에 먹어도 맛있고. 네. 예. 요즘에는 그럼 뭘 사야 되나요? 그쪽에 가면. 가재미. 이쪽에 가면 대구, 가재미, 임현수. 예. 그런 거 주로. 그런 거 먹어야지. 그 동해 쪽인가 거기 가면 되게 못생긴 생선이 있는데 볼때기 이렇게 튀어. 곰. 곰. 네네. 곰. 곰. 곰치국.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거. 시원하다고 좋아하시지요. 예, 그쪽에 간지 예. 한번 먹었는데 신김치를 넣고 끓이라더라고요. 예, 신김치 약간 넣고. 네. 오세요. 오시면 내가 그 곰국 대접할게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죠. 오시면 내 대접하리다. 네, 네. 그래요. 키도 예. 자그마하시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예. 생기셨을까 그려지는데. 예. 네, 못생겼는데 못생기고 나이는 지금 17살로 살면서 네. 지금 한 일할 때는 76세. 네. 53년, 55년 경력. 네. 그래요. 그렇게 아프지 않으시고 네. 건강하셔서 생활 예. 네, 마음도 생활... 아프고
네. 마음이 아픈 그거를 남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못해도 이렇게 자꾸 하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언제든지 오세요. 예. 그래서 오늘 부르실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요? 칠갑산. 칠갑산. 네. 어머니 생각해서 부르시는 노래군요. 네. 네, 그래요. 콩밭매는 네. 아낙네를 네. 칠갑산 네.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네. 네. 네, 함월선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칠갑산. 적산이 흠뻑 젖는다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잔새소리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자,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8점, 9점, 가사 9점, 보너스 10점.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깥에 난장에서 생선 파시고 자식들 키워서 훌륭한 어머니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7번째 손님 맞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프지 않고 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짠 짜자자자자 짠짠짠.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효정아. 네. 오늘은 또 서정호가 우리 것이 하는 말이다. 까불까불. 어디로 갔을까? 얄랑얄랑 하던 사람이 아. 오늘 안 왔네요. 어디로 살살거리고 이 호정이를 또 어? 진땀을 빼노. 네, 한 말씀 하세요. 서정호 씨한테. 서정호 씨 가면서 가다가 왜 호정이를 진땀을 빼는지 머리는 하얗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가 하얗면은 네. 이제 얄랑얄랑 해가도 안 되고 의전해야 된다. 한 70 먹어도 수아 우리, 선생님 예. 우리 뒤에서 안 보이는 우리 복지 TV 식구들 여러분 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굴 뵌 적 없지만 목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정이 잔뜩 들어가지고 예. 기다리고 성함만 뵈도 눈물이 왈칵 나려고 합니다. 아이구나. 이 나이가 들어도 옆에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하는데 효정이는 어저께 허전할까. 아이고 정곡을 아주 콕 찌르시네요. 엄마 아니 잃고, 제가 지난주에 어? 아주 큰 일을 아주 치렀어요. 엄마 잃고 신랑 잃고 얼마나 잃고. 아 눈물 나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큰 일을 이렇게 치르는데 혼자 판단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을 못해서 철학관도 갔어요. 아이고. 제 판단이 안 서니까. 근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저질렀어요, 일을. 아.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싶어서 철학관이 뭘 아랴 하고서 했는데 이제 오늘도 이 일이 끝나고 이제 대사를 치르러 가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의논할 사람이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그렇지.
예, 큰 일을 막 혼자 이렇게 하니까 막 아까 노래 있잖아요. 뭐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나가서 뭐 다리도 아프고. 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봐요. 어머니는 그래 같이 누가 함께 해줄 분이 계세요? 나도 옆에 지켜줄 사람도 없고. 아들이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하면서 또 일요일 날 또 오고. 네. 그래서 오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래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볼 때는 에이구 이 저래 착하고 좋은 딸로 낳아놨고 이제 엄마가 눈을 감아시고. 그러게요. 싶어서. 그러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이고. 굉장히 힘든 일도 이렇게 절대 그건 불가능할 거야 하는데 일이 착착 잘 되는 거 보면 방송국 오면서도 이건 분명히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야. 맞지. 어? 그래.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잘한 게네. 도와준다. 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어머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막 나도 기도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이래 하는데 뭐 우리는 그래도 뭐 아들이 또 이래 어서 이래 살고 이래 하지만 우리 나가 들었고. 네. 호정이는 아주 나도 한창 난데. 예. 혼자 그래. 아무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은. 예. 얼마나 그래요. 직직할고. 네. 에이,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니까 혼자가 아니죠. 아이고, 네. 힘내서 잘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다렸는데 어머니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오늘 보고 있다가 또, 아이고, 이. 안쓰러워서 오셨구나. 예. 효정이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아이, 감사합니다. 자주 들려주세요. 예. 네. 무슨 노래 부르신다고요? 여자의 일생. 좋습니다. 오늘 아주 마음 아픈 노래 그런 것만 부르시네요. 저 눈물 나는 노래만. 효정이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나왔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준비해주세요. 이귀순 씨가 부릅니다. 여자의 일생. 들었습니다. 점수 볼게요. 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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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9점. 네, 다정한 목소리 반가웠습니다. 자, 우리 짝꿍 서정우 씨는 이곳에 없지만 그분 저 서정우 씨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서정우 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볼 시간인데요. 춘향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평단
천양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산다. 너무나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춘향아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참가자 또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딸. 아이고 딸, 내가 아파서 죽으라도 살았어. 오, 어디가 또 아프셨어요? 아니 나도 모르고서 나도 모르고 중환자실에 갖다 놨는데 어디 거기서 어떻게 뭐 수술을 했는가 봐 그러고 나셨어. 아유 그랬어요? 그때 응. 대전에 갔을 때 잠깐 뵀을 때 얼굴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니. 어찌 그때부터 아팠었거든. 네. 그때부터 아팠어갖고 그것이 터져버리는가 봐. 아, 수술하셨어요? 응. 그래서 어. 그래갖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어, 괜찮아요 지금은.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81살. 81? 응. 아. 응. 아유, 그때. 응. 그때 우리 갔을 때 재미난 얘기 해 주셨잖아. 아, 그런 게 서정원은 어떻고 이부영은 어떻고. 아유, 그런 게 왜 서정원가 안 나왔어? 혼 좀 내 주려는데 안 나와 버렸어. 왜 혼내 주시려고? 다 아마 응? 보고 있을 거예요. 혼 좀 내 주세요. 아니, 잘해야지. 짝꿍기다 참 잘해요. 잘해야 하는데 이제 건방구지게 말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기가 싫어. 그래서 혼내줄라 기거든. 우리 딸이다 자리다 이놈아 하고. 아 어머니. 응? 텔레비전 켜놓으셨네. 응. 줄여 소리 좀 줄이세요. 그래요. 그래. 아이고 건방구지게 서정우가 우리 어머니 웃긴단께. 아이고. 어머니. 응. 그 이부영 씨 얘기 좀 해봐봐. 나 그날 웃었지. 이부영이? 응. 아 이부영이 노래도 진짜 안 좋아. 내가 제일 처음에 몇 년 되었을 때 몇 년 되었네 지금. 근데 내가 그 노래를 했었거든. 예. 했는데 그 씨신가 뭐신가 날 노래를 배우라고 주었는데 예. 노래가 배우기는 배워서 엄청 안 좋아. 못 써. 엄청 우리가 하는 노래가 아니야. 진짜 안 좋아. 이부영이 노래 그런 소리 하시면 이부영이 노래 안 좋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안 되지.
아 들으면 좋다 하고서 좋다고 하는데 지 노래 좋다고 야 좋아하는데. 아니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뮤직비디오가 나가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는데 그게 뭔지 거리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부영 씨한테 물어보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농담을 무진장 잘하세요. 사랑이 많으니까 노래도 배우신 거지. 그래서 김장은 하셨어요 어머니? 내가 응? 이부영이 노래 배웠어. 어 그래도 좋죠 이쁘죠? 난 이쁘지 하늘만큼 땅만큼 이뻐. 아 사랑이 있어서 괜히 저러시는 거야 어머니가 어긋장 노시느라고. 그럼 다 이뻐. 그럼요. 서정우 네. 서정우 씨 노래도 진짜 안 좋아. 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단께. 어머니 우리까지만요. 어머니 좋아, 동네에서 좋아. 동네에서 죄송하지만 깡패 어머니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맞아. 어머니는 그냥 직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나 봐. 나는 허지 다. 이효정이처럼. 나 다 가서 내가 저 나쁜 말은 아니도 내 좋은 말 다 해요. 아, 하고 다 싶은 허지. 말을. 근데 나 다 좋아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오래 사시는 거야. 오래 살면 안 되지. 오래 사셔야죠. 너무 오래 살았는데. 어, 그래 야단도 치시고. 혼나지, 잘못하면. 동네에서 큰 소리도 치시고. 그렇지. 아이고, 저 얼굴 본 게 좋네, 나. 예. 내가 꼭 봐. 네, 무슨 노래 부르실까요, 오늘은? 송두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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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작사 작곡해서 부르잖아. 나 그거 좋아요. 내 청춘을 송두리째 이러면서. 그럼. 어머니 내가 마음대로 불러보세요. 얼마나 좋아한다고. 그래요. 건강하시고 병원 가시지 마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하세요, 어머니. 그럼 내가 연락하지. 네. 자, 송두리째 우리 천은내 어머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건강하세요. 점수 보겠습니다. 7점, 8점, 9점 보너스 9점. 그래요. 어머니 씩씩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는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다음 참가자 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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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혜분입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어디요? 부산 만덕 살던데 지금 잠깐 왔어요. 아, 만덕이 이렇게 좀 언덕진 데죠? 아, 좀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요.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만덕. 만덕 제가 저 중학교 때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 오셨군요. 참, 네. 그 고향 합천이에요. 네, 그렇군요. 어떤 일 하세요? 네, 집에 놀고 있는데요. 아, 가끔 경리도 보고 뭐 집을 조금 봤죠. 개네사 아, 경리요. 예. 미안하지만 몇 학년이세요? 네, 4학년 후반이에요. 그렇구나. 어디 아프신 네. 데는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아, 그러시구나. 누구랑 네. 사세요? 지금 언니하고
또요? 형하고 언니하고 오빠가 살아요. 아 그렇구나. 네. 나눔 노래자랑 자주 보세요? 아 가끔 보는데요. 오늘 보면 나와 있길래요. 나눔 노래자랑 부르고 싶어가지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오늘은? 네, 남행열차요. 남행열차? 네. 네. 언니는 몇 살 차 나는 언니세요? 저요. 언니하고 같이 사는 언니가? 네, 우리 언니 61살인 거래요. 아, 한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 맞아요. 아, 그러면 이혜분 씨는 결혼은 안 하셨고요? 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언니하고 함께 살아요? 그냥 언니하고 살아요. 설거지 하래요. 아, 그렇구나. 아유, 네. 무슨 사정이 또 있으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야, 경쾌한 마음으로. 네. 남행열차 청해서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분 씨가 부릅니다. 남행열차. 내리는 호남산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산장나무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정신 버쩍나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점수 볼게요. 점수 보여주세요. 7점, 7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아주 밝은 모습 좋아요. 자, 아이고 우리 서정우 씨. 자, 또 모셔보겠습니다. 즉석 참가자로 모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에서 오셨군요. 예예. 예. 네, 그 전에 참여하셨었죠? 한번 참여했는데 이 남자가 네. 자꾸 떨리네. 다 떨리죠. 예예. 예. 네, 가슴이 쿵쿵쿵쿵. 저희도 인터뷰 이렇게 전화 인터뷰는 떨리더라고요. 예, 라디오 인터뷰 떨리네. 하다 보면. 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만나서 먹고 놉니다. 아유 좋으시네요. 누구랑 함께 사세요? 집사람하고 둘이야. 예. 아, 뭐 손자 봐주거나 이런 일은 없으시고요? 손자 태어났는데가 지금 한 2주 되는데. 아유. 저기 뭐야 태어난 날 어떠셨어요?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예. 그 우리 김진규님 자녀분 얻었을 때하고 어떻든가요 느낌이? 그때는 뭐 별로 그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손자가 태어나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상하니.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꿈인가 생신가 싶고. 예. 김진규님은 그래도 비교적 젊었을 때 그 자제분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죠? 뭐 30대랄지 20대랄지. 저는 그 당시에 27인가. 그러니까요. 아, 28에 결혼했어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곤 철이 없을 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렇지요. 자녀는 얼떨결에 이렇게 얻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또 다르구나. 예예. 마음이 많이 달라요. 네. 저희는 경험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설레기도 하고. 예. 좀 사는 게 활기가 좀 많이 돌아와요. 네, 아기가 이제 빵긋빵긋 웃고 할아버지 그러고 하면 더 달라지겠어요. 예예예. 예, 예. 네, 그 저기 아기한테 손자 미래 손자예요, 손녀예요? 손자예요. 손자.
예, 어떤 예. 손자로 어떤 아기로 커다오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딴 거 있으면 아마 건강 첫째가 건강하게 그래 커주면 된 좋지요. 네. 예. 예.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예. 예예. 예, 예.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나훈아 씨의 감나무 꼴이야. 아이고 어머니 그리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들 해 오시네요. 예. 자 모시겠습니다. 김진교 씨가 부릅니다. 감나무 꼴. 한달기한코로게지해넘어간나무를한일년전다리살가 오소이따라 남도저리네 가슴 태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이 태져져. 네, 이야 노래 아주 트로트를 제대로 꺾음목하고 아주 잘 부르신 분의 노래 감나무꼴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8점, 6점, 9점, 보너스 9점. 박자를 조금 밀리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래 참 잘 부르시네요. 또 뵙겠습니다. 자, 또 다음 참가자는 어디서 오신 누구실까요? 아는 분이실까요? 아, 퀴즈! 퀴즈 할 차례네요. 아이고, 서정호 씨가 없으니까 제가 헤맵니다. 자, 퀴즈 보내드리고 다음 참가자 모실게요. 브루의 트로트. 이 노래는 가수 함중아의 노래로 1977년에 제1회 대학가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입니다. 긴 세월 흘러서 가고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그리워지면 내 마음 서글퍼지네 이렇게 하는 노래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빗속의 여인, 2번 김수철 씨가 불렀죠. 젊은 그대, 그리고 3번 내게도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아, 060-608 1004번에 오셔서요. 퀴즈 참여 4번을 누르시고 정답이 3번이다 싶으면 3번을 누르시고 꼭 누르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효정의 메들리 CD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1번째 참가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상철님 모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전에 참여하셨더랬나요? 예, 이번에 뭐, 예, 몇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냅니다. 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예, 예. 아, 방금 왔습니다. 아, 좀 늦게 예. 출연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셔서 무슨 예, 일 예. 하고 오셨어요? 예, 예, 출장 좀 나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유, 예. 지금 71살 되셨는데 예, 예. 직장 다니시는구나. 아, 예, 능력이 고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떤 직장인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네,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점? 네, 예. 요즘에 저희 동네 사진실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으려면 애 먹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무슨 증명사진 같은 거 사진관을 하시는가요? 네, 네, 사진관입니다. 네.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도 하고 그거 뭐예요? 인화. 인화, 네. 인, 뭐라고 하죠? 사진을?
인화한다 그러죠? 사진. 예, 현상 인화. 예, 현상 예. 맞아요. 예, 예. 그런 데가 없어서 요즘은 진짜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지 사진을 잘 뭐 이렇게 현상을 못 해니까 네. 추억이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아, 사진점 하시는구나. 예전에 예, 예. 비해서 어떠세요? 가족 사진 같은 거 뭐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증명 사진이나 예. 뭐 주민등록 사진 그때만 좀 찍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저기 뭐야 수입의 지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세요? 네, 저희는 학교 조금 예, 예. 학교 쪽이세요? 네, 예, 예.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럼 걱정 없으시겠네요. 사시는 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예. 네, 예. 네. 저기 혹시 그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노래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그 한뼘통화 아시잖아요. 핸드폰에 그거 한뼘통화라고 그거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예, 예, 예. 그래요. 예, 오늘 예, 부르실 예. 노래가 아주 이 계절에 네. 잘 어울리는 차중락시 네. 노래. 낙엽 따라 네. 가버린 사랑. 가슴 절절하게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철 씨가 보내드립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찬바람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크구나. 풍겨던 단풍어로 곱게 곱게 물들어 도입새의 사랑의 꿈 오이간지 하였으니 그 옛날이 너무도 낙엽을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려서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철님은요 가수 지망생이셨다 싶어요. 진짜 노래 맛을 잘 내시고 콩쿨 대회 휩쓰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노래 감상 잘했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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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10점, 높은 점수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참 노래 좀 잘하신다 다들. 12번째 참가자 또 달려가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네. 김순자님?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전남 공홍인데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 거죠? 예, 유정씨 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무슨 일 하세요 어머니는? 저는요 미역을 많이 합니다. 미역이요. 미역? 예예. 예. 고흥에도 미역을 해요? 예, 미역 많이 나와요. 완도에서도 아, 많이 나오지만. 저기 뭐예요? 자연산을 뭐 이렇게 해다가 말리는 건가요? 예, 요 양식 해가지고 양식. 미역 공장에다 납품을 해요. 네, 네. 예. 아유, 그러시구나. 얼마나 예. 하세요? 많이 하세요? 아니면? 예, 많이 합니다. 오.
그럼 수입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지요. 여기 다 그걸로 먹고 살지요. 애들 가르치고요. 저희도 늘 미역국을 그 뭐 바다에 뭐라더라 그게? 예, 해초. 어, 바다에 아, 뭔데 그걸 꼭 먹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 미역, 다시마 가시마요.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좋죠. 네, 몸에 네. 좋고 피부에 좋고 여기 사람들이 안 늙어요. 미역을 많이 먹고. 아, 그렇구나.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하시고 좀 한가하세요? 지금 양식 해놓고 봄에 설 새우 해요. 3월 달에요. 아, 그 말리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조하는 거는? 여기 가공 공장이 있어요. 각... 아, 그게 네. 궁금했어요. 예, 한번 놀러 오세요. 고물어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요 그 미역에 보면 지분거리고 모래 같은 게 있었는데 아 지금은 없어요. 그런 예, 그래서 예. 어떻게 이걸 아, 말 기계로 말리시는구나. 예, 예, 기계로 다 말려. 네, 말려요. 이렇게 해서 몇 남매를 키우셨나요? 예, 사나 이제 사녀 일남이요. 아유, 많이 두셨네. 그래서 예. 다 뿔뿔이 다 도시로 나갔겠죠? 예, 도시 다 도시로 살아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어떤 아들, 어떤 딸이 제일 보고 싶으세요? 예, 작은 딸이 가까이 강주에서 사니까 잘 와서 아. 잘 예, 일도 돌봐주고. 희한하게 그런 딸이 하나 있어요. 예, 똑똑님 하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다 깨물어도 다 아프시죠? 그러죠. 네, 예, 그래요. 어머니 마음입니다. 예, 예. 네, 굴을 따라 미역을 따랴. 아니, 예. 굴을 따랴 미역을 따랴. 예? 굴은 안 따시죠? 예, 굴은 안 해요. 아, 그래요. 굴김치 예? 생각도 나고. 예. 네, 그래요, 어머니. 예. 자, 미역 농사가 예. 아니라 뭐라 그러지? 미역 양식이요. 아, 양식. 예. 미역 양식 많이 하셔서 예. 노후를 편히 사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부르신다고요? 예. 뭐냐 여자의 꿈이요 조미미 씨 여자의 꿈. 아, 그 노래 좋죠. 예. 네 돌아가신 소음이라 그냥 가슴이 떨리네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예 돌아가신 조미미 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예. 네 김순자 씨가 부릅니다. 여자의 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영숙 씨 아시죠? 아카시아 이별하고 코맹맹이 소리하던 그 아주 매력적인 가수분이 조미미 씨하고 동갑이신데 어젠가 또 별세를 하셨어요. 참 그런 비보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점수 보겠습니다. 네, 음정 8점, 박자 6점, 9점 보너스 1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는 노래를 남기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분은 우리 가슴속에 길이길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영숙 씨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에휴, 그 선배님도 또 가셔서 그 장례식장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자, 님은 가셨지만 우리 나눔 노래자랑에서는 노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실게요.
누구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천안의 조상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농사 지면서 지냈어요. 예, 농사 이제 추수철 거의 다 끝나셨겠어요? 예, 다 했어요. 뭐뭐 하셨어요? 아, 지금은 그냥 저기 뭐 그냥 김장할 배추 뭐 네.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수확을 안 했습니다. 아, 몇 폭이나 하세요? 한 2, 30폭이 정도뿐이 아니에요. 아, 쬐끔하시네요. 예, 뭐 네, 어느 댁엔 500폭이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아, 예, 그 대농이죠. 예. 예. 그러니까 드실 거는 다 이렇게 농사 지어서 드세요? 해결하세요? 그렇죠. 뭐 다른 아이들도 주로 농사 지어서 이렇게 먹거리를 장만을 하고 있어요. 고추, 콩 같은 거는요? 매주 콩. 예, 그런 것도 이제 이제 하는 때도 있고 안 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요. 올해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올해는 못했어요. 아, 벌써 매주 그 저기야 콩 삶아가지고 매주 그 만든다 그러나요? 이렇게 지붕에 걸어놓는 거. 그 예, 예, 예. 그러면 집에다 예, 걸어놓잖아요. 예, 그런 건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네, 그 전에는 김장 끝나고 어머니가 가마솥에 그냥 붉게 예. 매주콩을 삶아서 이렇게 매주 만들어서 걸어놓고 하셨는데. 예. 네. 그래요. 예. 네. 자, 이제 내일 모레 소설이고 추워진다는데 겨울 맞을 준비는 해 놓으셨나요? 예. 잘 하고 있어요. 예. 연탄 준비하셨어요? 예. 제가 연탄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이제 뭔지 알아들으시죠? 예, 그럼요. 네, 예, 쌀도 예. 두둑히 준비해 놓으시고, 네, 예. 저희도 준비가 됐습니다. 겨울 맞을 예. 준비를. 예. 자, 노래 들어볼게요. 예. 어떤 노래 하실까요?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아, 그 노래 가사 아주 좋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악 드릴게요. 조한선 씨가 부릅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점수 볼게요. 저하고 마음이 같은가? 아,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어디서 어떤 분이 어떤 사연으로 함께 하실지 모셔봅니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순이에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에요. 서울 어디세요? 하곡동이요.
화곡동? 네. 아유, 그러시구나. 화곡동 어디 사세요? 까치산역 있는데요. 아, 까치산역 있는데. 네. 가만있어. 텔레비전 켜놓으셨나요? 네. 줄여주세요. 네. 다음 참가자분들도 저희하고 만나실 땐 소리를 줄여주시든지 완전 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텔레비 보다가 한번 해봤어요. 아유, 그러니까 되셨구나. 네. 네. 자, 이제 내일 모레 추워진다는데 겁 안 나세요? 조금 겁은 나요. 여름이 좋아요. 네. 연세는 어떻게 되셔서 감을 못 잡겠네. 연세가 60대세요? 50대세요? 60대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자제분들은요? 다 결혼했어요, 셋이. 아우, 셋이기나. 네. 복도 많으시네. 어떤 분들은 뭐 아들이 40대가 되고 딸이 40대도 못 가가지고 걱정하던데. 다들 잘 편안하게 사시나 봐요. 네. 아유, 그것도 복이죠, 그죠? 네. 네. 걱정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고 아프지도 않으실 것 같고. 무엇이 걱정 있으세요? 아파요. 걱정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네요.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 그거는. 네? 네. 네. 힘들게 사르셔서. 네. 이렇게 뭐 순산하고 이러면서 여자들은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남자들은 허리 아프다 소리 잘 아는데 여자분들이 유독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큰 병 없으시면 돼요. 뭐 이런 큰 중병, 병원 안 가는 그런 거. 그렇죠. 네, 끊임없이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러시면은 같이 가는 거죠. 뭐 그 정도 아픈 거는. 그렇죠. 네, 가정이 편안하시고요. 네, 이렇게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면서 네. 노래는 어떤 노래 부를까요? 조용필 씨의 상처를 부르려고요. 아이, 좋습니다. 네. 네, 음악 드릴게요. 잘 불러주시고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문순희 씨가 보내드립니다. 상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점수 볼게요. 점수 보여주세요. 7점, 8점, 가사 9점, 보너스 10점 받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래를 마지막 손님으로 모셔봤습니다.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나눔 콘서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놀러 가고 싶은데 이제 축제는 점점 줄어들고 거의 다 끝나고 정말 다녀올 곳이 별로 없다 싶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 곳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눔 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콘서트인 서울 나눔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 나눔 노래자랑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 콘서트는 23일 첫 번째 콘서트가 서초동 SCC홀에서 열립니다. 기부에 앞장서온 션, 김장훈, 이동우 무대의 서울 나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 션과 일러스트레이터 밥쟁이 재능 기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요. 이어서 25일 성북구 삼정각 다음 달 6일은 광화문에서 아, 총 4번에 걸쳐서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었고요. 우리 철딱선이 없는 딸 혜미하고 이효정이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와 딸 보내드리고 뵙겠습니다. 엄마와 딸. 집 앞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홍시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서 파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것만 보면 입맛 다시던 그런 생각에 어머니 생각이 나는 그런 계절이 왔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불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아, 퀴즈 정답자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퀴즈는요 이런 문제였어요. 정답은 바로 3번 내게도 사랑이 였습니다. 자 전화번호로 추첨하겠습니다. 010으로 시작하고요. 끝번호가 2805님 감사합니다. 010으로 시작하고요. 8647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 010으로 시작하고 끝번호 5319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또 한 분 마스크팩을 드릴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010으로 시작하고 7624님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아, 시상을 하겠습니다.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죠. 오늘의 인기상 누구실까요? 조약돌 사랑 부르신 이정범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아차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차상 누구실까요? 참가번호 11번 이상철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장원입니다. 이분은요, 월 장원에 가실 자격을 드리고요, 홍삼 맥기스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장원! 아, 참가번호 5번 이상섭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상섭님. 예,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상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 선배님들 잘하셨는데 제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축하합니다. 이 예. 기쁨을 누구에게? 예,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집사람에게 나누고 싶고요. 네. 또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데 예, 복귀 날에 노래자랑에 많은 재난통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월요일날 시작되는데 많은 복귀 노래자랑에 참석해 주면 고맙겠다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숨 고르기 하고 계세요. 안내하고 예.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늘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SM 브라보와 함께 하였고요. 반도넷에서 홍삼 액기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설아벌 봉사단에서 전기 주전자를 협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위드 코스메틱에서 미스트, 주식회사 아나월드 와이드에서 마스크팩 준비해 주셨고요. 키푸드에서 숙취 해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서정호 씨 없이 이렇게 진행한 전국 나눔 노래자랑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
믿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그 사랑 나만 주세요. 받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그 사랑 나만 주세요.